자, 시청자 여러분, 오늘 또 특별히 우리 이지콩님께서 오늘 SNS TV 안중규 대표님 면회를 마치고 나오셨습니다. 제가 인터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배터리 조금 더 네. 앞 네. 아, 네. 이지권 선생님 반갑습니다. 네, 반갑습니다. 네, 수고하셨습니다. 별 말씀을요. 아, 오늘 오후 3시에 네. 네, 안중규 대표님 면회를 하고 오셨죠? 네. 어떻게 건강은 어떠신지? 건강은 괜찮으시고요. 네. 이제 뭐 피부가 원래 좋으셨던 분 같아요. 이제 네. 보니까는 전에는 햇볕에 거려. 예. 애틋한 마음으로 봐서 얼굴을 못 봤는데 이제는 내가 보니까는 피부가 좋으세요. 원래 좋으셨더라고요. 이렇게. 예. 그러니까 제대로 모습이 제대로 보인다는 거죠. 예. 저도 이 색깔이 아닙니다. 대표님도 피부 상당히 좋습니다. 네. 아, 뭐 어떻게 건강은 뭐 양호하시고. 예. 예. 뭐 별다른 이야기는 없으셨나요? 제가 저런 말씀 드렸어요. 이렇게 네. 할 얘기가 없는 거 보니까 좀 나오실 날도 얼마 안 남았다. 네. 그렇게 제가 말씀드렸고요. 그러니까 대표님도 웃으시더라고요. 아. 예. 그래서 뭐 모든 동지들이 염을 하니까 그죠? 네. 예. 그게 좋은 결과가 있지 않겠나 싶어요. 예. 뭐 다른 뭐 말씀은 없으셨나요? 다른 말씀은 있죠? 있는데 네. 그거는 뭐 공개 예. 불가 또 공개 가능한 것 좀 공개 할 수 있는 거는 이 한 6개월 정도 여기 계셨잖아요, 그죠? 네. 예, 그러다 보니까는 편지 말씀하시더라고요. 그 편지. 근데 박근혜 대통령 같은 경우는 면회를 안 하시잖아 이렇게 네. 하니까는 그래도 같은 마음일 것이다. 편지 대통령께 제발 편지 좀 쓰고 네. 써주시고. 안중규한테도 네. 한 통만 보내주십시오. 네. 예, 예. 그럼 답장 꼬박꼬박 하신답니다. 예. 네. 그래서 동지님들, 박근혜 대통령님한테 이렇게 인터넷 서신도 가능하고요. 네. 예. 손수 편지도 써주시고. 네. 그리고 시간이 되시면은 우리 안중규 대표님한테도 네. 편지 한 통, 예. 부탁드립니다. 네. 예. 오늘 저는 또 대구에서 특별히 제가 또 우리 대통령님께 전해드리고 전해드리는 편지를 제가 직접 가져와서 우리 이제 박정숙 동지님께 맡겼습니다. 제가. 예. 그래서 하여튼 우리 박근혜 대통령께 편지를 좀 많이 쓰셔서 안에 계시는 우리 박근혜 대통령이 좀 위로가 될 수 있는 그런 편지가 좀 많이 좀 전달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. 네. 예. 그리고 뭐 앞으로 그 재판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안 선생님 어떻게 희망적으로 보고 계시는지. 그건 11월 2일 날 네. 예, 11월 2일 오전 10시 서울지방법원 형사재판부 502호 네. 예, 거기서 이제 11월 2일 예 이게 1심 최종 공판이죠. 최종심 그 선고 나오는데 구형 그죠 구형 선고 네. 예. 구형 구형이 아니고 선고 선고입니까? 선고 아. 예 최종 예 1심 아, 최종이고요. 네네. 그래서 뭐 지금 현재 맡고 계신 분이 조은룡 변호사지 않습니까? 네네. 그분 말씀으로는 뭐 그 변호사니까 함부로 말씀은 못하지 않습니까? 배터리 없죠. 배터리 나한테 좀 있는데 아니 괜찮습니다. 네. 배터리 충분한데 네. 안 돼? 아 됐어. 형님 살짝만 뒤로 가세요. 아, 네. 이 반밖에 안 나와. 네. 자, 그 말씀 도중에 이제 또 약간의 또 에러가 있었는데 1심 구형에 대해서 어떤 지금 예상을 그래도 희망적인 예상을 조심스럽게 할 수 있는지. 제가 예상은 하는 게 아니고요. 네네. 조은용 변호사 그 말씀을 들어보면은 한 50대 50이다. 네네네. 그리고 다행히도 아, 이 말 해드리면 그 여섯 명이 지금 현재 그 방에 계신데 네네네. 거기서도 또 변호사분이 한 분 계시대요. 아 그래요? 예. 오. 그러니까는 조은룡 변호사 같은 경우 일단 조심스럽게 반반이 됐겠지만은 그 방에서 같이 식구들끼리는 이렇게 또 변호사 출신이 있으니까 뭐 하더라도 더 긍정적인 희망적인 말씀을 제가 하더라고요.
그렇구나. 최대한 희망 기대치를 높인다면은 집행유예 아니면은 집행유예. 무죄는 네. 무죄는 이 정권에서는 네네. 이 판사님도 또 어디가 나서 이렇게 가서 이렇게 또 다른 일도 해야 될 거 아니거든요. 그래가지고 그러니까는 좋은 뭐라도 이렇게 뭐라 그럴까 이 정부에 뭐 공헌하는 그 기여도가 있어야 될 거 아니거든요. 남들이 다 이렇게 재판을 하는데 자기만 다르게 할 수는 없잖아요. 그 판결을 그러니까는 같은 길로 가는데 그러니까는 분명한 것도 최대 기대치는 무죄는 아니죠. 무죄는 우리가 바라고 있지만은 사실 그러니까는 집행유예. 예. 그렇지만 또 한 또 6개월 정도. 또 여기서 또 생활하셨기 때문에 예, 예, 예. 아, 이런 저런 감안해서 예. 아, 우리가 희망하는 대로 예. 집행유예로 예. 빨리 석방이 됐으면 예. 11월 2일 11월 2일 날 집행유예가 선고되면은 네네. 잠깐 들렸다고 그날 바로 나오는 거죠. 네네. 예, 예. 예. 준비만 하고 준비만 하고 다시 나올 수 있으니까는 희망이죠. 네, 좋은 결과가 11월 2일 날 나기를. 우리 뭐 많은 분들이 뭐 기대할 겁니다, 그죠? 네. 자, 뭐 또 특별히 나머지 뭐 생활하시는 건 뭐 불편한 점이 뭐 많겠죠? 네. 다 말을 못할 네. 거고, 자, 하여튼 그냥 얼굴 한번 뵙고, 네, 네. 예. 그래도 이제 우리 또 궁금하신 또 예. 우리 애국동지님들 많으시니까 이상한 게 네. 처음. 제가 몇 차례 이렇게 계속 오면은 올수록 이게 얘기를 하면은 점점 없어져요 이렇게. 아 그럼 나왔을 때 석방됐을 때 얼마 안 남았구나 이게 느낌이. 네. 물어보고 싶은 게 많았을 있잖아요. 이게 네. 없어지는 거예요. 그래서 아. 그러니까 그 대표님도 안중기 대표님도 하실 말이 점점 줄어드시는 거죠. 네. 네. 안부 건강하세요 이런 정도 얘기. 네. 그래서 아 이제 얼굴 표정도 상당히 밝으시겠네. 표정은 늘 밝으셨어. 네, 뭐 저 마음이야 네, 네. 어떻게 그래서 제가 처음에 갔을 때도 네, 뭐 표정은 네, 밝았죠. 네, 네. 그래서 이제 예 몸은 이 갇혀 있지만 마음은 바깥이잖아요 사실. 네. 그래서 그러니까 그게 기쁘는데 그래도 뭐 6개월 상당히 어떻게 보면 장시간이죠. 네. 예. 가을이 그래서 크리스마스 전에는 나오셔야 되지 않겠나. 우리 목표는 11월 2일. 네. 그리고 그거는 판사만이 결정할 문제고. 맞습니다. 예, 우리는 뭐 기대만 하고, 기만 네. 하지만, 우리는 우리가 전혀 이렇게 할 수는, 영향을 미칠 수는 없잖아요. 네. 그래서 많이 응원해 주시고, 격려해 주시고, 네. 편지도 좀 써 주십시오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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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11월 2일 날 네. 아, 기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. 오늘. 감사합니다. 예.